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이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현충원이 최근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 지난 1955년 국군 묘지로 창설된 이후 2005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14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유골과 유해 등 17만 5천여 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우리 원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영혼을 안장하고 관리하며 참배행사를 주관하고 추모의식을 지원하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와 장군 묘역, 국가 유공자와 경찰관 묘역 등으로 구분된 가운데 최근에는 우거진 수목과 조용한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기,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꽃, 나무, 진짜 여기 많아요. 나무는 진짜 이쁜 나무가 여기 현충원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산다는 게 너무 복받은 것 같아요. 침엽수와 화렵수 등 혼효림이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50여 년이 넘게 일반인을 통제한 보전 조치로 서울 안에서 자연 상태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든 국립서울현충원. 반세기가 넘은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편안한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